얼마 전에 그 FDA에서 허락한 그 알츠하이머 약이 얼마나 할까, 얼마나 주식 영향을 끼칠까? 미국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65세 이하부터 시작하고 65세 이상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지금 UNC에서 알츠하이머 약을 8명을 주사약으로 또그 주에선 첫 번째로 환자들을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. 2028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한 $13 billion 약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정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. 이 약은 그 만들기는 이사이가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하는 것은 바이오진이 하고 있습니다. 누가 레비뉴를 가져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. 바이오진은 다른 또 최근에 나온 포스트파르텀 약도 있고 해서 좀 등치가 크고요. 그 올라가는 가파른 그 커브 속도를 한번 보시고요.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큰 시장이 되리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